열심히 하는 게 목표일 것 같고 또 하나의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도전일 것 같아요. 근데 뭐 항상 도전이라는 게 할 수 있을 때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목표는 뭐 김영민 선수가 말했던 것 같은 메달권 확보하는 것이고요. 그거에 대해 연습은 이제 각 나라에서 연경이에 대한 이제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세타로서 그 다른 선수들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의 목표도 이제 언니들과 같이 메달권에 진입하는 것이고 올림픽에 대한 각오는 영영 언니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메달권 진입이고요. 지금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아픈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몸관리를 좀 더 잘해서 꼭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메달을 따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기회는 있을 때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겠습니다. 일단 나이가 어린 만큼 패기도 자신감 있게 하려고 하고 일단 언니들 믿고 열심히 꼭 해서 메달 따겠습니다. 네, 일단 감독님께서 저를 리베로로 뽑지 않고 레프트 수비수로 뽑았는데요. 그것은 저희 팀이 수비나 리시브 보강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뽑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김예란 선수를 도와서 수비 리시브에 전념을 다해서 꼭 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팀에서 나이가 중간 역할인 만큼 밑에 동생들과 언니들 중간 역할로 좀 더 화이팅 있게 좀 잘 따라갈 수 있게 좀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요. 그리고 또 이 올해 배구가 좀 100년 역사인 만큼 좀 또 좋은 기회이고 그 마음으로 좀 더 즐겁게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처음 올림픽 나가는 만큼 일단 나가서 자신 있게 하고 또 잘 들어가면 리시브 전대에서 많이 리포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4년 전에도 솔직히 메달을 통해서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꼭 그때 저 시간을 잊지 않고서 게임에서 원없이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. 그리고 또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들 이번에 메달을 딸 수 있는 좋지 시기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맞게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대표팀에서 저랑 효진이가 중간인데 언니들이랑 동생들이랑 그 중간 역할을 잘해서 꼭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큰 올림픽이 처음이라서 마지막으로 될 수 있는 올림픽인데 열심히 꼭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고 효진이 뒤에 열심히 도와주면서 꼭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화이팅!